KB국민은행 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. 우려했던 것에 비해 영업점 혼란은 크지 않았지만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2차 파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. 수천 명 국민은행 노조원들이 총파업 결의를 다집니다.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노사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자 결국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.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의 한 국민은행 지점. 창구 절반 정도의 담당 직원이 없습니다. 성북구의 또 다른 지점은 직원이 없어 문을 아예 열지 못했습니다. 전체 직원 1만 6천여 명 가운데 파업 참여 인원은 노조 측 주장 만여 명, 은행 측 집계론 5천여 명에 달합니다. 파업이 19년 만에 이루어지고 규모도 큰데 비해 영업점에선 큰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. 미리 예고된 데다 하루 파업에 그쳐 고객들이 방문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대출 등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엔 불편이 따랐습니다. 아들 사업하는데 돈을 조금 빌려달라고 해서 그거 해주려고 왔거든요. 근데 안 된다 그러잖아. 노조가 파업을 벌인 건 임금 관련 몇 가지 쟁점에서 사측과 합의하지 못해서입니다.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신입 회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부과되어 있는 기본급 상승 상한 제한과 저희 과거 비정규직이었던 여성 노동자. 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달 말 설 명절 연휴 직전에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